아니 또 퍼포먼스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번 타이틀곡 바이시클은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좀 궁금한데. 이번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연습을 하다가 목에 피맛이 났어요. 나 그거 뭔지 알아. 뭔지 네, 아세요? 뭔지 알아요. 달리기 오래 뛰다 보면은 피맛 나는 거야. 그 느낌. 네, 그 느낌이에요. 알아요. 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피맛이 어머. 났습니다. 저희 목에서. 근데 되게 새로운 시도도 많이 했고요. 뭔가 직설적이면서도 직설적이게 아니게 보일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걱정 반 시도 반이어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근데 굉장히 과감하고 당차고, 네, 좀 제가 기존에 했었던 약간 예쁘고 라인 위주고 막 되게 약간 웨이비한 느낌보다는 약간 확 이런 느낌이 맞아. 좀 약간 좀센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좀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청아 씨가 매번 플레이가 가장 안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두 번씩 하곤 했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네요. 넘어설까요? 둘다 제가 못 고르겠어요. 제가 그래요? 안 그래도 이게 논란이었어요. 우리 팬분들, 우리 그 댄서들 사이에서. 플레이가 과연 더 어려울까? 이 그쵸. 곡이 과연 더 어려울까? 전둘 다인데, 와. 피맛은 일단 바이시클에서 먼저 났어요. 피맛은 일단 바이시클 난 네. 걸로. 네. 오, 피땀 눈물 뼈 들어갔을 때피 인정. 네, 네. 정확히 들어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런 순간들을 같이 함께하고 싶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게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철장 없는 감옥 속에서 지내는 듯한 느낌과 그쵸. 뭔가 원치 않은 쉼을 지금 이제 그런 조금은 블루블루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저의 음악으로 3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예전 좋은 추억거리들이나 아니면 뭐 재밌는 것들을 생각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지금의 뭔가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잊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저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은 저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모든 것들인 것 같아요. 진짜 제 주변 분들, 뭐 저희 어머니, 제 강아지, 제 친구들, 네, 모든 주변에 가장 가까운 것들? 네. 사실은 앨범이 1년 8개월 만이고, 고생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진짜 긴 여정이었던 만큼,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보상심리로, 정말 1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은 했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 격리가 되어 있고 나서부터는 제 주변에 그냥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한 것들을 느낀 것만으로도 전이 앨범을 제 스스로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가 좋으면 당연히 너무 좋겠죠? 그치만 좋지 않아도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앨범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들을 그냥 좀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팬분들이랑. 그리고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댄서분들과 스태프분들과 다들 이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때까지 잘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바람인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큰 맞아요.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드디어 제가 1년 8개월 만에, 제가 달마다 곡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1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1년 8개월 만에 나온 만큼 그 에너지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모두가 건강한 상황 속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좋습니다.